시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항상 제가 매시간 강조하는 어렵게 접근하지 마. 그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말로 풀듯이 시에서도 쉬운 단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감정이게를 묻고 있는 거일 뿐이야. 쉬운 단어를 놓치지 마. 그리고 주석 달린 건 꼭 읽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자꾸 낯선 내지는 처음 보는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수능의 목표입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자, 갑시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라는 거 보니까 이 풀벌레 소리가 뭔지 모르겠고 그것을 파악해야 되겠구나. 그쵸? 자, 시작부터 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갑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그치? 바로 이 공간은 낯선 곳이야 하는 타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내 고향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그치? 그 집에 아버지의 침상이 없는, 이부자리도 없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어떤 밤이에요? 최후의 밤이랍니다. 마지막 밤이니까 아버지의 뭐요? 그렇죠. 죽음을 얘기하네요. 슬픈 시예요. 계속 그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소리는 당연히 마이너스의 소리겠죠. 아버지의 죽음의 날에 가득한 소리니까요. 그렇죠? 갑시다. 노령을 다니면서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남겨두는 말 유언 한마디 못하셨고요. 아물만, 그리고 또 차가운 니코리스크.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세 가지 지명을 적어놨는데 이걸 암기하고 알고 있었어야 되나요? 전혀 아니야. 주석으로 달아놨죠. 바로 뭡니까? 러시아 지명이랍니다. 자, 여기서 힌트. 제가 러시아라는 나라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이런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의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요, 특히나 바로 이 타양하고 연결이 되면서 엄청나게 고생이 많았었던 얘기다라는 걸 힌트로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일제 때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지역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었던 유랑민의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걸 배경식으로 알아두면 앞으로 이런 지명이 나왔을 때마다 훨씬 더 주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꿀팁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타양 유랑민으로, 그치, 고생 하시다가 타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쵸? 계속 갑니다. 자, 뜨시지 않는 두 눈. 돌아가셨으니까 피지 못한 꿈에 꽃봉오리라지 않습니까? 피지 못한 꿈이래요. 그럼 아버지는 소망을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쵸? 바로 하시고 싶은 걸 못하고 돌아가셨어.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말은 식어가고 입술은 심장에 정지를 알리고 전부 죽음을 얘기하죠. 그렇게 의연히 돌아가고 나서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감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말하잖아. 우리, 바로 화자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울음을 울었답니다. 아, 바로 이 울음이 뭐였다? 풀벌레 소리였군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누가 되겠어요? 자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식들의 울음이 되겠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퍼. 그 슬픔의 소리를 풀벌레 소리로 표현을 해서 가득했다라는 아버지의 너무나 안쓰러운 삶과 그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의 슬픔을 잘 보여주고 있는 슬픈 시였네요. 두 번째 작품이요. 선제리 안악내라는 제목에서 벌써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 대상이 드러나고 있네요. 이 안악내들은 어떤 모습일까 볼까요? 먹밤중에,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에 개들이 짖어댄대요. 이 개가 짖으니 저 개도 짖고 덩달아 짖어댄대. 그런데 그 소리 사이로 말끝이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말소리가 들려오는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 좋은 그 소리래요. 그래서 이 말소리는 굉장히 좋은 소리고요. 뒤에 나오는 남이 아니다. 이 표현 완전 별표죠. 자, 시에서 이렇게 나 혼자 아니야, 우리 함께 해야지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다. 살짝 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연대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고, 그치? 자, 계속. 바로 그 소리는 마늘을 이고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안악내들의 소리였네요. 그래서 바로 이 안악내들이 바로 이 소리의 주인공 되겠고요. 하는 일은 마늘을 팔고 오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모습이고, 그치? 뭐 대단한 걸 팔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죠. 계속 팔다 못해서, 그치? 이렇게 떨이로 다 마지막에 넘겨주고 오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십리길은 더 남아있답니다. 그치? 그럼 어때요? 아직까지 이런, 그치? 더 가야 될 고생의 요소가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쵸? 빈 강줄이 가볍지만 빈 배, 밥도 못 먹었대요. 얼마나 가벼울까. 그런데 이 고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공동체, 그 연대감 계속 강조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 선제리 아낙네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먹고 살고 있지만 함께 항상 함께하는 따뜻한 그 바로 존재들이네요. 그쵸? 계속 얼마나 의좋은 한 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는 소리를 뜸하게 하면서 밤은 눈을 멀뚱거리더라. 그치? 그러면서 중간에 나누는 고생하는, 그치? 분명히 고생스러운 삶이지만 나눈다라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따뜻한 선제리 아낙네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시였네요. 문제풀이 들어가죠.